자, 31회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집 294페이지고요. 그다음에 혹시 문제집에 뒤에 기출문제가 없으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저희 카페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거기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걸 찾는 거네요. 1번.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죠. 그리고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는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렸네. 4번.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에 대해서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자, 5번.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통정허위 표시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 여기 지금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어야지 이해관계인이 되는 건데, 3번에 보면 친절하게 변제 전 채무자라고 나와 있죠. 이건 이거죠. 그러니까 갑하고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예요. 채무자. 그래서 애초부터 서로 변제 전이니까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요 채권을 가령 병에게 가장 양도한 경우에 이때 얘는 이 가장 양도 이전부터 있었던 애니까 얘는 뭐예요? 그렇죠. 얘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맺은 제3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 차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번.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차고를 이유로 한 매수인이 취소권은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나 배제되지 않는 말이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해도 취소권,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 맞고요. 니은번, 경과실로 인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자, 봐요. 경과실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 표시해서 취소할 수 있죠. 경과실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적법한 행위예요? 부적법한 행위예요? 이거 적법한 행위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에 대해서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진 않아요. 이게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경과실로 인해서 착오로 취소한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그러니까 니은 들어가면 다 틀리는 거야. 니은 들어가면 다 틀려. 그 다음에 디귿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원래 중과실이 있으면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는데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있죠. 이용한 경우, 요 경우엔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맞네요. 그러니까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에요. 자, 리을번.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죠. 해제해도 취소할 수 있어.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그죠? 어떤 실익이 있냐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제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의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했고, 그 다음에 을은 갑을 대리해서 병과 매매계약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갑이 본인이죠? 갑이 본인이고, 요거 X 부동산을 누굴? 을을 대리인으로 해서 상대방인 병에게 요거를 지금 매매하려고 그럽니다. 자, 1번.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인지가 문제가 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을 기준으로 궁박 상태는 본인인 갑을 기준으로 해야 되죠. 근데 이 궁박 상태도 을을 요세 가지 다 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본인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을을 기준으로 했다니까 이거 틀렸네. 옳은 거 찾은 거니까 이건 답이 아니고요. 2번.
을은 갑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이거 법정 대리인이나 이런 거지.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죠. 이거 이것도 틀렸죠. 지금 대리권을 수여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임의 대리니까. 그죠? 자, 3번.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요거 을로부터 돈 받았대요. 돈 받았어. 아직 갑한테 돈을 안 줬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은 대금 지급 의무는 변제로 소멸한 거죠. 왜? 왜냐하면 이 대리인이 지금 본인의 대리인으로 을이 왔으니까 을은 어떤 권한도 있어요? 대금 수령의 권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대방은 대리인한테만 돈 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더 볼 거 없어요. 본인한테 돈이 가든 안 가든 이건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3번이 맞죠. 4번. 을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하지 않죠. 특별 수권이 있어야지. 해제하려면. 그죠? 요거. 자, 그 다음에 5번.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제한능력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죠. 그죠?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네요. 자, 교재 296페이지 5번 보겠습니다.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는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아니죠.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거나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대리권은 소멸하잖아요. 틀렸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적 내지 유사할 필요 없다. 아, 요게 맞네요. 답이 2번. 3번.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죠. 틀렸고. 4번. 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 대리지 공동대리가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5번.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대리인이나 본인이나 같죠. 그러니까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본인이나 대리인이나 똑같은 제3자가 아니라 대리인이 제3자가 아니라 본인과 같은 놈이라고 보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상대방은 틀렸습니다. 답은 2번. 자, 그다음에 6번. 자, 법률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건부 법률행위의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죠. 맞고. 그 다음에 3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되는 게 아니죠. 우리 판례에서는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되는 게 아니라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상실되는 형성권적 특약, 형성권적 특약으로 우리 판례에서 보고 있죠. 형성권적 특약. 그래서 요게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은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그 효력을 잃고요. 요거. 자, 그 다음에 297페이지 7번.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 소유의 X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그럼 요런 거 나왔을 때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일단 그려봐요. 그려봐. 갑을 병 나오면 얘네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오케이. 보자고요. 지금 어떤 상태냐. 을이 갑을 대리했대요. 그러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X부동산이 있는데 요거를 망나니 아들, 을, 무권 대리인이 요거를 병한테 매도했어. 병한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보자고요. 기억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 이렇게 얘가 무권 대리로 판 다음에 단독 상속을 했대요. 사망을 했어, 그 사이에. 잔금 치르기 전에.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 성실 원칙에 요건 반하는 행위라 그래서 안 된다 그랬죠. 맞네요, 요거.
자기가 무권 대리인일 때는 판다 그랬다가 아버지 사망하고 나서 이제 마음 바뀌어서 안 판다 그러면 안 되겠죠. 요거 니은번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경한 경우 만약에 확답을 바라지 않을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보죠. 거절하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니은 맞네요. 기용, 니은 다 맞아요. 확실한 게 이렇게 나왔죠. 그죠? 기용, 니은 둘 다 아주 확실한 게 나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자 여기서 봐봐. 기용, 니은이 들어가야 돼. 기용, 니은이 없어. 그러면 답은 4번 아니면 1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리을만 봐도 시험장에서는 리을만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디귿은 답 찾는데 별로 도움은 안 돼요. 하지만 뭐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디귿번 병이 갑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병이 을이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유권대리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리을문 볼게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벌써 지금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병 앞으로 등기가 됐대요. 병 앞으로 등기가 됐어. 갑이 무권대리, 이 을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병이 갑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까? 요거 뭐예요? 추정력이죠. 추정력. 벌써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은 요 무권대리로 무권대리면서 병이 소유자가 아니란 걸 증명하는 것은 등기가 안 돼 있는 애, 그죠? 이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갑이 증명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죠. 틀렸어요. 여기 틀렸으니까 답은 뭐가 된다?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자, 우리 추인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죠. 그러니까 5번과 같은 이런 강행규정 위반,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 이런 게 뭐예요? 그렇죠. 추인할 수 없죠. 그래서 답은 뭐다? 5번입니다. 298페이지 9번 보겠습니다. 취소 원인이 있는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차고 사기 강박, 그리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그냥 딱 4번 사기 나왔네요. 나머지 4개는 다 무효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한 문제 맞으라고 출제위원이 주신 겁니다. 아주 고마우신 분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 갑은 을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그럼 누가 토지 소유자냐면 지금 갑이 소유자예요. 갑. 갑이 토지 소유자야. 여기 토지. 근데 권한이 없는 을이 병은행과 공모해서 대출계약서하고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대한 계약을 을하고 병 둘이서 공모해가지고 위조했대요. 위조. 그런 다음에 X토지에 병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고 1억 원을 대출 받았대요. 그러면 요 갑이 을한테 어떤 뭐 대리권 같은 거 수요의 표시 같은 걸 전혀 안 했으니까 얘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무권 대리가 아니야. 얘는 그냥 단순히 무권리자입니다. 무권리자. 권리자가 아니야. 무권 대리인이 아니에요. 무권리자야. 근데 지금 등기가 누구 앞으로 돼 있냐면 요게 소유권자는 갑이죠. 근데 을구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가 몇 억이에요 지금? 1억이네. 1억. 1억이 요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제부터 갑과 병 사이의 대출 계약은 무효이죠. 왜 무효예요? 그렇죠. 처분 권한이 없는 을하고 병하고 지금 위조해서 대출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 대출 계약이 당연히 무효고, 그 다음에 병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지금 요거 근저당권 설정 등기 1억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왜? 이 근저당권의 원인이 되는 대출 계약, 이 원인 행위가 무효니까 등기도 당연 무효가 되는 거죠. 맞고, 3번.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지금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갑. 갑이 소유자니까 지금, 물권적 청구권이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도 있죠. 맞고, 4번. 갑이 을의 처분 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요게 틀렸죠. 왜? 왜냐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에 지금 무권리자가
무효를 추인하면 원래 무효의 추인은 뭡니까? 그 추인할 때부터 유효가 되는데 무권리자의 법률 행위의 추인은 우리가 판례에서 무권 대리의 추인을 무권 대리의 추인을 준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권 대리의 추인은 소급해서 유효죠. 그러니까 소급해서 유효해야 돼.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갑이 자신의 피담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요 갑이 피담보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를 했대요. 그런 다음에 을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죠. 오케이. 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넘기시고 그다음에 299페이지 11번. 자,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의 변동에 의한 손해. 자, 지금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 변동이면 이거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186조죠. 법률 행위니까. 그러면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변동은 187조라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에 변동에 관한 설명, 여기에 187조들을 다 모아놨는데 이 중에 187조가 아니라 186조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게 어떤 거야? 라는 거 물어보는 거죠. 이거 제가 등기법에서도 알려드렸고 거기다가 민법할 때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답이 뭐예요? 그렇죠.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지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186조란 말이에요. 나머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상속 경매, 소유권 보존 등기 없어도 건물 신축하기만 하면 얘네들은 다 등기 없어도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187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이행 판결은 뭐야? 이행 판결은 186조죠. 그럼 요게 판결 중에서 어떤 판결이 들어야지 이게 맞는 질문 되는 거야? 형성 판결이 돼야죠. 형성 판결이 187조니까. 그래서 요 2번이 틀렸습니다. 자, 12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죠.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에요. 2번.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례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아직 등기가 안 됐죠? 그래서 얘를 줄이면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미등기 매수인이네요. 그죠? 미등기 매수인은 아직 등기가 안 됐으니까 소유자는 아닐지라도 사실상 법률적으로 철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2번이네. 옳은 거 찾으니까. 우리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소유자는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구할 수 있죠. 왜? 허무인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소를 해달라고 청구할 때 이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사람을 찾아가서 이거 말소해 달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죠? 4번.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그래서 틀렸고. 5번.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대한 전보배상 청구권 같은 거 이거 여러분들 몰라도 되는데 여기 답이 2번 나왔죠 벌써.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답이 아닌 거야. 그래서 다섯 개의 지문을 다 알 필요가 없다고요. 확실하게 2번이 답이니까 2번 쓰고 5번은 모르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장에서 전보배상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인데요.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것도 없어져요. 그 정도도 알 필요 없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죠? 답은 2번. 13번 보겠습니다. 교재 300페이지. X토지는 갑을병 순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 간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왜? 서로 합의했으니까. 그죠? 할 수 있다. 만약에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합의라는 것은 갑과 을 사이에, 을과 병 사이에, 갑 사이에 합의가 있을 때 이렇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대위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 직접 등기 신청 못하고. 그건 등기법 시간에도 배웠고 민법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2번.
을에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하지 않고, 그리고 갑의 을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의 행사도 제한받지 않아요. 직접 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4번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병은 직접 병에게 허가신청 절차에 협력을 구할 수 없죠. 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한번 받고 두 번 허가를 받아야지, 이렇게 한 번 허가 받으면 무효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 맞고요. 5번 만약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다면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잖아요. 합의가 없으면 대위 신청 가능하고.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5번입니다. 자, 중간생략 등기에서 아주 단골로 나오는 문제들. 자, 14번 보겠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죠. 2번 이행지체로 인해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진 않죠. 왜? 왜냐하면 과실까지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의 규정을 준용하죠. 원상회복이란 건 뭐야? 다 돌려줘야 돼. 선이건 악이건 받은 건 다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과실까지 돌려줘야죠. 틀렸고. 이것도 3번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가 아니라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되죠. 틀렸고. 4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을 쫓아. 틀렸잖아. 이거 회복자의 선택을 쫓아야죠. 맨날 나오는 거 또 나오고. 그죠? 아주 취재위원들 정말 최고예요. 이번에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고. 5번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 목적물의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지문을 여러분들 봤을 때 여기에 지금 등장인물이 몇 명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일단 그거부터 좀 파악을 하셔야 돼. 여기에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셋입니다. 셋. 자, 한번 볼게요. 여기 5번 지문은 여러분들이 누가 누군지를 몰라서 이게 시험장에서 혼동할 수 있는데, 일단 매수인이 누구냐면,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나오는데 매도인을 우리가 갑이라고 하자고요. 매도인. 매도인. 그 다음에 요 을이 매수인이야.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했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매도를 을에게 했는데 이 부동산에다가 이미 요 매수인이 돈을 썼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돈을 썼는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인 거야. 요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그래서 소유자가 갑이니까 이거를 제3자인 병한테 팔 수가 있었겠죠. 그럼 이 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제3자라고 여기서 지금 표현했고, 제3자.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얘를 양수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양수인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을이 그죠? 을이 점유 목적물의 필요비 등을 벌써 돈을 썼어. 여기다. 근데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대요. 자, 무효였는데 을이 부동산에다 벌써 돈을 썼는데 무효니까 진정한 소유자가 갑이죠. 그러니까 제3자 병에게 양도할 수 있죠.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 자, 점유자인 매수인이니까 을이죠. 을이 이미 썼던 돈을 누구한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갑이 아니라 양수인에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의해서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지금 뭐 매수인, 매도인, 제3자, 점유자, 매수인, 양수인 계속 이렇게 나오죠. 이 양수인이 병이죠. 병. 요거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번. 자, 301페이지입니다. 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등기부상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죠. 그럼 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등기의 추정력이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다. 이전 소유자에게도 미친다. 맨날 배웠던 거 그냥 1번. 이런 거 나오면
고맙습니다 하고 시험장에서 나머지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6번. 자, 갑을병은 3분의 1 지분으로 나대지인 엑스토즈를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럼 얘네들 다 갑을병이 각각 다 소수 지분권자네요. 그죠? 자, 1번.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 시효를 중단할 수 없다가 아니라 중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전행위로서.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 틀린 거 그냥 바로 답이 1번이네요. 이 문제도 이렇게 나오면 되게 쉽죠. 2번. 갑과 을이 엑스토즈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 관리 방법으로 부적합하죠. 지금 요 신축하는 건 관리 행위가 아닌 거죠. 요건 처분하고 변경, 처분 행위 아닙니까? 신축한 건. 요거 요거 맞고요. 3번. 갑이 공유 지분을 포기한 경우 포기했으면 등기해야지. 그렇죠? 등기해야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포기를 하더라도 등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4번.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갑이 소수 지분권자죠. 소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정에게 엑스토지를 임대한 경우, 을은, 자, 원래 요 임대는 관리 행위니까 과반수 이상이 임대를 해야지 정이 적법한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수 지분권자에게, 소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정에게 임대했으니까 얘도 적법한 임차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을은 정한테 요 임차인이 지금 과반 지분권자한테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으로 들어왔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을이나 병에게 안 줘도 돼요. 부당이득 반환을 안 해도 되는데 소수 지분권자 단독으로 정에게 임대한 경우에 이때는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5번.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엑스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병에게 보전 행위로서 엑스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로 바뀌었죠. 원래 요게 지금 개정된 게 아니라 판례가 이번에 바뀌었는데 청구할 수 있다였는데 없다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올해 뭐 요걸 답으로 해서 문제로 낼 줄 알았는데 그냥 흘러가는 지문에 5번을 하나 냈네요. 이번에 바뀐 판례니까 그냥 하나 껴줬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302페이지 17번 보겠습니다.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유 재산 중 일반 재산은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죠.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안 돼요. 국유재산 중에. 2번.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 보전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돼서. 그렇죠. 등기부 취득시효가 원래 무효인 등기에 취득시효를 하면 10년 까주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안 돼. 소유권 보전등기, 중복등기 요거는 안 돼요. 소유권 보전등기의 중복등기는 등기부가 두 개가 생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절대 안 돼요. 이 중복등기. 등기법에서도 요놈은 안 됩니다. 자, 3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요 토지가 답거였는데 자, 을이 취득시효를 완성했어요. 그러면 갑의 동의 없이, 갑이 원소유자죠. 원소유자의 동의 없이 요 취득 완성자가 제3자인 병한테 이전해줘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양도해줘도 상관없다는 거 맞고요. 4번. 취득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취득 시효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죠.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지금 이 을이 갑의 토지에 취득 시효를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해놓고 아직 등기 전이야.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서 돈을 빌렸어요. 그 다음에 이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면은 요 저당권,
돈을 비록 원소유자가 요 빌려서 썼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자기의 채무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원소유자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틀렸네요. 틀린 걸 찾으니까. 취득 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시효 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죠. 그죠? 자,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요거는 자, 여러분들이 신탁 얘기 나오면 조금 좀 헤매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건 이거죠. 지금 여기 갑이 있고요. 을이 있는데 얘네 둘이 얘가 명의 신탁자야. 그죠? 그리고 얘가 수탁자예요. 자, 이거 적법한 신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병이 있잖아요. 병이 취득 시효를 완성을 했어. 완성을 했죠. 완성을 해 가지고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하기 전에 완성이 됐는데 그만 여기에 있던 명의 신탁이 해지가 됐어요. 해지가.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다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신탁이 해지됐으니까 갑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병은 시효 완성자 병은 명의 신탁자 누구예요? 갑한테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18번은 지상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번.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세권에서 전세금이 성립 요소지.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자, 지료를 지급 안 해도 되죠. 2번. 기간, 무상의 지상권도 있다는 얘기예요.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니은 맞고. 자, 디귿번. 지료 체납 중 토지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전후를 통산하는 게 아니죠. 통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2년이 통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소멸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채권 담보를 위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더라도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자, 요 얘기 이거 봐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다시 요걸 좀 꺼내자. 여기에서 지금 채권 담보를 위해서 토지의 저당권과 함께 무상의 담보지상권이래요. 그러면 여기 토지가 있고 여기 토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리고 을이 여기다가 지상권을 설정을 했는데 이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했는데 이게 담보지상권이래요. 담보지상권. 그러면 이 담보지상권이 을 앞으로 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요거는 담보지상권은 돈 빌리기 위한 거, 돈을 받기 위해서 담보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권은 아직도 누구한테 있어? 요 소유자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사용권은 소유자. 그러니까 만약에 제3자가 불법 점유를 여기다 하고 있으면 지상권 얘는 담보지상권은 여기에 사용권이 없으니까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여기 사용권이 있는 소유자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맞죠?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을이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고 303페이지 1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 너무너무 쉽게 냈죠? 아주 이번에 민법이 상대적으로 부동산학 개론보단 쉽게 나왔어요. 이렇게 1번에서 딱 이런 거 틀린 거 하는데 이런 거 딱 주시잖아. 얼마나 고마우신지 몰라. 이번에 민법 선생님들, 민법 출제위원님들 정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올해는.
자, 용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얼마나 쉬워요. 이거 부종성이 있으니까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도 이전되잖아요. 부종성 때문에. 그러니까 1번이니까 나머지 볼 필요도 없지. 답은 1번. 올해 상대적으로 부동산학계로는 진짜 정말 좀 문제가 약간 많이 지저분했는데 민법 문제는 아주 그래도 쉬운 문제를 저렇게 많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갑은 자신의 X건물에 대해서 을과 전세금 1억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맞춰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갑이 소유자인데 갑이 X건물에다가 을한테 건물 전세권 설정해 준 거죠? 그죠? 자, 1번. 전세권 존속 기간을 15년으로 정하더라도 최장기간 10년 있죠? 그러니까 맞다. 10년으로 단축된다. 맞고요. 2번. 을이 갑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을의 갑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가름할 수도 있다 그랬죠. 이것도 맞고. 자, 3번. 갑이 을 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였다면 을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도 미친다. 요거 여러분 뭐 요거 기억 아니 그러니까 요게 답이 아니라 요거 맞아요. 전세권의 효력은 지상권에 미친다. 이거 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까? 자, 지금 보자고요. 봐봐. 지금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요게 지금 토지가 있는데 요 토지 소유자가 A예요. A. 근데 여기 갑이 요 토지에다가 X 건물을 지으려고 A의 토지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는 지금 등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1. 갑구의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돼 있냐면 A 앞으로 되고 토지 등기부 을구에 이렇게 지상권 갑 이렇게 해서 지상권을 설정하고 갑이 여기다 건물 지은 거예요. X 건물을. 그런데 방금 전에 갑이 자기가 이건 건물 등기부 소유권이 지금 갑 앞으로 된 요 건물에다가 을한테 요 X 건물을 전세권 줬죠. 그럼 여기 등기부에 을의 전세권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전세권. 자, 그러면 이 전세권자 을이 가진 요 전세권은 당연히 요 계약자는 갑과 을이지만 A하고 계약한 건 아니죠. 하지만 갑이 가지고 있는 이 지상권에 당연히 이 전세권이 미쳐야지 이 건물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겠죠.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맨날 봤던 얘기. 건물이랑 토지랑 헷갈리시면 안 돼. 그래서 3번 맞고요. 자, 4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을은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갑에 대하여 갱신된 전세. 자, 법정 갱신됐대요. 법정 갱신됐으면 요거 187조잖아.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 변동의 효력이 생기니까 등기 없이도 전세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합의한 전세권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맞춰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추정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네요. 자, 304페이지 21번입니다.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 중에서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인데, 자, 우리 유치권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성 인정 안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됩니다. 이거 답은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2번. 유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골라라. 1번.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다 되죠. 맞고요. 2번.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 유치권 포기 특약, 요거 유효죠. 근데 요 특약의 경우는 제3자도 이 특약을 가지고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네. 답은 2번입니다. 3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죠. 경매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그렇지. 4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약정에 의해서 권리금 반환 채권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권리금, 매매대금, 보증금 얘네들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유치권 행사.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305페이지 23번. 자, 갑은 을 소유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에 Y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X토지와 Y건물에 대해서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고르래요. 그러면 일괄경매 청구할 때 일단 첫 번째가 저당권 설정 시에 나대지여야 돼. 나대지. 그런 다음에 일괄 이제 경매 청구할 때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건물.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매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지어놓고 경매하려고 그럴 때 다른 사람한테 팔았대. 그러면 일괄 경매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되죠. 건물은 다른 사람이 지었는데 경매할 때 보니까 저당권 설정자 소유로 되어 있어. 이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일괄 경매가. 그래서 기억번은 갑이 저당권 취득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존재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기억 들어가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을이 X토지 위에, 을이 저당권 설정자잖아요. 그죠? 을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대. 그러니까 요거 경우에 일괄 경매 되죠.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에 병이 X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건물을 축조하고 나서 누구한테 팔았어? 저당권 설정자 을한테 팔았죠.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괄 경매 되죠. 그러니까 답이 4번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4번. 저당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래요. 틀린 거. 자,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죠. 3번 같은 경우에 봐봐요.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채권 채고에게 채무의 이자는 포함되잖아요. 채권 채기에. 그죠? 이게 딱 쉬운 게 눈에 확 띄면 그냥 이거 가는 거야. 다른 거 그냥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로 확실한 거는. 자, 그 다음에 25번. 계약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현상 광고 계약 같은 경우에 낙성 계약이 아니라 요물 계약이죠. 이것도 쉬운 문제. 자, 306페이지 26번 보겠습니다. 갑은 승낙 기간을 2020년, 자, 이거 지금 날짜를 막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5억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다음 중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근데 정말 이번에 낸 이 출제위원분들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날짜를 내놓고 답은 날짜를 전혀 쓰지 않는 2번이 답이거든요. 그러면 모진 출제위원 같은 놈들은 이런 날짜가 나온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전방에 배치를 시켜.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날짜 가지고 막 계산하면서 체력이 고갈된 후에 답을 5번에 보이게 싹 낸단 말이에요. 좀 이렇게 마음이 나쁜 분들은 그러는데 이분은 딱 이렇게 해놓고 답을 이것도 되게 쉬운 답 아니에요. 우리 갑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 또는 제한능력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면 이거 틀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답을 전방에 배치하고 날짜나 숫자가 나온 건 뒤에다 배치했단 말이에요. 아주 좋으신 분이지. 그죠? 그럼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27번. 쌍무계약상 위험부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 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하여 민법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니까 맞고요. 2번.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된다. 이게 틀렸네요. 틀린 거 찾으니까 이게 답이네.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하면 해제와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책임 없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 이래야지. 자, 3번.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된 경우 매수인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은 매매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대상 청구권 행사 가능. 4번.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 당사자 모두의, 자, 이거 수령 주체하고 5번에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면 이 경우에는
원래는 채무자의 책임인데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요 두 가지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둘 다 맞죠. 그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307페이지. 자, 28번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요 기억니은 디귿은 요거는 동시이행 항변권에서 동시관계를 집중적으로 본 데서 나온 거고 리을번은 우리가 임대차에서 한번 지나가듯 봤기 때문에 기억니은 디귿은 확실히 알아도 리을이 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가령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자, 기억에 임대차 종료 시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물 반환 의무는 확실하게 동시이행 관계고 니은 같은 경우에 피담보 채권 변제가 선행이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에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죠. 변제 의무가 선행이니까 이거 틀렸고 디귿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계약이 유효가 돼야지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생기는 거니까 요거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에요. 자, 이것만 알아도 리을을 몰라도 풀 수 있다고. 왜냐면 기억이 들어가야지 답이죠. 기억이 들어가야지 답이야. 그러니까 1번은 답이 아니에요. 4번도 답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확실하게 튼 거 알잖아요. 틀린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 나가면 3번이 답이다. 요런 게 되게 많습니다. 자, 근데 리을도 요거 그러니까 결국 동시이행 관계인데 임대차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토지 임차인의 건물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 요거는 동시이행 관계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29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돈을 요 매도인 갑이 부동산 을한테 넘겨주면서 돈을 누구한테? 병한테 주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병이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네요. 그죠? 그리고 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그 후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대요. 자,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어. 그래서 1번 봐봐. 그러니까 이거죠. 갑이 요 부동산을 을한테 요약자, 낙약자, 매도인, 매수인 이전 등기 해주기로 하고 대신 여기 있는 대금 채권은 누구한테? 병한테, 수익자한테 주기로 한 거죠. 1번,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없죠. 그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변경 소멸시킬 수 없어요. 계약을. 그리고 틀렸고 2번, 을이 대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병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당사자는 갑과 을이니까. 3번, 갑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게 답이네. 요게 맞고요. 4번,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을은 병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요건 동시이행 관계죠.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금 지급. 여기도 나와 있잖아. 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여기에 다 힌트도 다 줬네요. 그죠? 자, 5번. 을이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을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병에게 청구할 수는 없죠. 병이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넘겨서 30번. 계약 해제,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손해배상과 해제, 해지는 별개죠. 그러니까 맞고 2번, 채무자가 불이행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더라도 이행기 도래 전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잖아요. 이미 의사를 명백히 표시할 때는 최고, 독촉할 필요 없이 그냥 해제할 수 있죠. 요게 틀렸네. 그죠? 3번,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채권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죠. 이행불능이니까. 4번,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전부의 해제가 가능하다. 또 맞고. 5번,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이면 해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게 해야 된다. 요것도 맞습니다. 자, 31번,
불특정물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한 경우 매도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기서 일단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요거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물의 하자라고 했으니까 완전물 급부 청구권도 있죠. 근데 대금 감액 청구권은 없죠. 대금 감액 청구권은 일부 권리, 그 다음에 수량 부족에서도 일부에 해당하는 게 그때 나오는 게 대금 감액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2번 다음 페이지 309페이지입니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로 틀린 것은 자, 합의 해제니까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제라고 얘기하는 법정 해제하고 얘는 달라요. 그래서 해제일 때 준용되는 어떤 해제일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그렇죠.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 배상이라던가 돌려줄 때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줄 때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돼요. 합의 해제에서. 그래서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손해배상 이거 나오면 안 된다 그랬지. 요거는 해제니까 합의 해제가 아니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런 거 안 돼요. 답이 1번이네요. 틀린 거니까. 2번 이자 붙여서 반환할 필요 없다고. 그죠?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요 합의 해제도 계약으로 해제하기로 한 거니까 서로 권리는 복귀해야죠. 그래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복귀하고요. 그 다음에 요 조문 같은 경우는 해제와 동일해요.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해. 법정 해제와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5번 그냥 요거는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3번 갑은 자신의 X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을이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고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에 을이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중도금 지급하면 이행착수한 거니까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고 을이 갑에게 약정한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 요 일부의 수령한 금액 일부만 배액으로 상환하고는 계산을 해제할 수 없죠. 요거 그러니까 요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만약 X토지가 X토지거래 하고가 아니라 허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고 매매계약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행위가 요게 이행착수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34번 310페이지입니다. 임대차의 차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대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다. 맞고 자, 이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과실이 없어야 돼. 임차인의 그 다음에 감액을 청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여러 시소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해서 같이 차임 지급을 부담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경제사정 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한 다음 날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한다? 아니죠. 요거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청구한 날부터 요 판결 있는 날에 청구한 날부터라 그래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 찾으니까 답이 3번이 맞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임 증액 청구권이. 4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고요. 연체 차임액이 일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죠. 왜? 요 일기는 요거는 누구한테 불리한 거예요? 그렇죠.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편면적 강행 규정 위반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35번 갑은 을 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과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8년 3월 5일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병은 2018년 5월 6일 X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했고 갑은 2020년 3월 9일 날 이사 가려고 했는데 을이 안 줬어. 보증금을 안 줬으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집행했다는 임차권 등기 한 거죠. 보증금 안 주니까.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막 날짜랑 잔뜩 쳐놓고 어려울 것 같지만 답이 1번입니다. 옳은 거 찾으니까. 자, 지금 임대인이 을이에요. 임대인이 을인데 요 갑이 임차인이야. 그리고 이 임차인이 대항요건하고 확정일자 다 갖춘 후에 그 다음에 저당권자 병이 나중에 들어왔어요. 저당권자가. 근데 이 임차인은 지금 확정일자까지 갖췄으니까 우선 변제권도 있죠. 자, 근데 아무튼 여기서 답은 되게 1번이 쉽게 줬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왜? 얘가 보증금 안 돌려줘가지고 할 수 없이 임차권 등기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답이 싱겁게 1입니다. 근데 옳은 것은 해서 1번 답 나오면 나머지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2번. 갑이 20년 3월 10일 날 요 등기한 다음 날이죠.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지 않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이사 가더라도 잃지 않으려고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않았지만 딴 데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등기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에 이미 등기가 됐으니까 대항력을 잃지 않아요. 자, 3번. 을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갑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죠. 임차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행되어야 돼요. 4번. 경매가 6월 9일 날 개시되어 등기단 다음에 경매가 개시됐네요. X주택이 매각된 경우에 갑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병보다 우선 변제 아니죠. 원래 배당 요구를 해야지 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자동으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렸고 5번. 만약 2020년에 4월 5일 정이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정은 매각 대금에서 병보다 우선 제가 보기 이 5번은 틀리게 내려고 했는데 약간 이 출제위원이 실수한 것 같은데 이게 여기 이 보증금이 2억 원이 아니고 한 뭐 5천만 원이나 뭐 1억 1천만 원 이하로 소액 보증금이 돼야지 이 지문이 조금 효과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봐봐요. 정이 4월 5일이면 한참 뒤에 들어왔잖아. 얘가 임차권 등기한 다음에 한참 뒤에 들어왔어. 그리고 병은 언제 저당권 들어왔어요? 5월 6일에 들어왔잖아. 근데 얘가 4월 5일날 이사와서 어떻게 병보다 우선 변제를 받습니까? 확정일자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거를 한 1억 1천만 원 이하인 소액 보증금으로 놔두고 그죠? 소액 보증금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를 내려다가 잘못 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요거 1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11페이지 36번. 주택 임차인 을이 보증금을 지급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후 임대인 갑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이에 대한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이거는 봐봐요. 임차인이 을이고 임대인이 갑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갑이 임대인 그리고 을이 임차인이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 보증금을 줬어. 갑한테. 그리고 을이 대항 요건까지 지금 갖춘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했답니다. 그럼 이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양도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양수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인이 받기 때문에 양수인이 그 지위를 물려받기 때문에 보증금을 누가 내줘야 돼요? 을한테 줘야 되네. 병이 을한테 주는 거지 갑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죠.
요 애초에 임대인은. 그래서 요거 맞아요.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요거 맞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임차주택 양도전 발생한 연체차임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승계되지 않나. 저 요 질문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헷갈리셨을 텐데, 왜냐면 우리가 연체차임 나오면은 뭐 그 우리 갱신에서 연체가 뭐 연속돼 뭐 연체가 되더라도 연속되지 않으면 됐네 안 되느니 그런 것만 따졌단 말이야. 근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봐봐 여러분들, 요 병이 보증금을 돌려줄 병한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까지 의무를 갑으로부터 받죠. 근데 만약에 이 을이 한 세 달 정도 연체한 차임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병이 갑이 못 받았던 요 연체 차임을 을한테 받을 권리까지 임대인으로 받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 이게 생소하니까 여러분들이 물음표 했겠죠. 그죠? 자, 3번. 임차주택 양도전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병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요거는 이거죠. 보증금에 보증금에 가압류가 가해지잖아요. 가압류. 가압류가 가해지면 요 갑이 채무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증금에다가 가압류했죠. 그러면 만약에 이 임대인이 요 부동산을 병한테 요걸 팔았어. 그래서 병이 여기 양수인이면 요 제3채무자의 지위까지 병이 승계하게 돼요. 물려받게 된다고. 아셨죠? 요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거예요. 요거. 자, 이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별로 안 중요하지만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드린 건데 나왔네. 자, 4번. 병이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면 병이 당연히 을한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어서, 왜냐면 승계했잖아요. 그죠? 보증금을 준 다음에 갑한테 가가지고 보증금 내놔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어요. 얘가 그 의무까지 다 임대했으니까. 그럼 왜 이런 거예요? 그죠? 그 전에 갑이 이미 내가 얘한테 보증금 줘서 이렇게 사기는 아니고 그렇게 뭐 속였거나 얘가 잘못 알아가지고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죠? 자, 5번. 만약 갑이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임차주택을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2번은 생소하고 3번도 선생님이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 한번 슬쩍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잘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5번을 보고 완전히 소위 멘탈 붕괴가 온 거죠. 그래서 이 36번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요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내년 시험을 위해서 좀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어요. 요 알아둘 만한 요거 보증금의 의무는 있는데 연체 차임을 받을 권리는 없다는 거 하고, 요런 거는 확 들어오잖아. 그죠? 이 기출 문제를 본 김에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거는 좀 어렵지만 요것도 좀 재밌어요. 왜냐면 봐봐요. 갑이, 요게 포인트야.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요게 포인트인데, 이 갑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한테 해줬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담보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양도담보, 배웠죠? 우리 양도담보. 자, 양도담보에서 소유자는 누가 되는 거야? 이 갑이 된단 말이에요. 사용수익할 권리도 아직까지 갑한테 있고, 비록 소유권은 누구한테 돼 있지만, 병한테 등기가 돼 있지만, 그래서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의무가 있어요.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병한테 돼 있지만 아직까지 갑이 소유권이니까. 그래서 답이 5번인데 이거 처음 나온 건데 이렇게 이걸 보고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2번, 3번도 생소하기 때문에 세 개 중에 하나를 찍어야 돼요. 어려워요. 근데 이 문제가 나온 김에 요 세 개 정도를 기억하세요. 아셨죠? 요런 거는 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일단 좀 쉽고 재밌으니까. 재미없어요? 딱 봐서 쉽고 재밌는 거는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아, 37번이에요. 37번. 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래요. 자, 1번에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맞고. 2번에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유 부분은 뭐예요? 사용 검사일이 아니라 인도일로부터 기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암기를 좀, 여기 구분 건물 암기가 참 지저분하지만 그 역경을 뚫고 세세한 것까지 외운 분들은 요거 틀린 거라고 딱 알 수 있습니다. 디귿번, 요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구조상 공용 부분 등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등기해야지 효력이 생긴다? 아닙니다. 요거 틀렸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은 니은 잘 안 해였더라도 디귿하고 디귿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다는 건 쉽게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기억이 들어가야지 답이야. 기억, 그러니까 기억은 알아도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 세 개 중에.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이 니은하고 니을 있죠? 요게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요거. 니은하고 니을을 둘 다 다 알아야 돼. 요거. 일단 기억 세 개는 다 들어가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니은은 좀 외우셨으면 니은이 답이 아니란 걸 알 거고, 리을번을 한번 보자고요. 리을번. 그럼 이제 1번 아니면 4번이죠.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 자,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분양자가 건물 지은 사람이죠. 분양자야. 근데 얘가 A하고 B하고 이렇게 이전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중간에 있는 A가 분양자한테 가가지고 담보 책임 져달라고 해야 돼? 아니죠. 누가? 요 현재의 소유자. 현재의 소유자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좀 더, 그러니까 현재의 구분 소유자라고 했으면 쉬웠을 텐데, 요걸 틀어가지고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로 표현을 했는데, 얘가 현재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요게 틀린 거. 그래서 리울도 틀렸어요. 답은 1번입니다. 요거, 요것도 나름대로 좀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좀 힘든 문제예요. 원래 구분 건물이 좀 내면은 좀 지저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몇 페이지냐면 312페이지예요.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보세요. 을은 갑에 대해서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X 건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 자, 지금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지만 을이 채무자고 병이 채권자지만 요거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니까 이것도 양도담보죠. 양도담보. 그래서 요걸 한번 좀 그려보면 보세요. 자, 지금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 지금 누가? 을이 돈을 빌렸어. 을이 그래서 얘는 채무자이면서, 그 다음에 채무자이면서 얘가 양도담보 설정자예요. 설정자. 그래서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요거 갑은 채권자이면서 양도담보 권자죠. 권자. 그래서 등기부에는 지금 소유권 이전 갑, 요런 식으로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럼 등기원은 양도담보기 때문에 소유자는 누구야? 을이 소유자예요. 아직까지 을이 소유자라서 얘가 지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 그럼 여기에 어떤 사람을 을이 병한테 만약에 임대해 가지고 요놈이 사용 수익했다 그러면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은 아직 을한테 있죠. 그래서 갑이 소유권에 기해서 부당이득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일단은 포인트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갑은 X 건물의 화재로 을이 취득한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없다. 이것도 벌써 우리 양도담보에 대한 내용을 배우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배웠지만
이것도 그냥 나온 김에 한번 공부 좀 해보자고. 양도 담보도 저당권의 성질이 있어가지고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물상 대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고, 2번. 갑은 을로부터 X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 지금 을이 병한테 임대차 설정해주고 얘가 지금 요걸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갑은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해서 뭐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틀렸어. 요거 2번 틀렸고. 3번. 갑은 담보권 실행으로서 을로부터 임차하여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거 오타가 좀날수 있는데, 요거 여기 뭐 부당이득 어쩌고 하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적으세요. 병에게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로 좀 고치세요. 오타가는 문제집 있을 거예요. 초기에 나간 거, 1판 나간 거. 자, 그러면 3번은 이건 뭐냐면은 봐봐요. 요게 아까 여기 2번이랑 비교해 보면은 똑같은 임차인인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얘는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니까 틀렸는데 얘도 지금 임차인 병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뒤에 내용은 같죠. 근데 얘는 원인이 뭐예요? 담보권 실행. 담보권 실행은 뭐냐면 이 갑이 이제 얘가 돈을 하도 안 갚으니까 야, 나 여기 이제 경매 걸라 그러니까 너좀 비워줘야겠는데 라고 임차인한테 담보권 실행으로서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우리가 이걸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이게 답인지 모르고 물음표를 했겠죠. 물음표를 했겠죠. 잘 모르니까. 그죠? 자, 1번도 좀 아리까리한데 지금 4번. 여러분들 완전히 정확하게 배운 내용 아니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4번. 갑은 을로부터 X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병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같은 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갑은. 자, 갑이 X 건물을 선의의 정의, 요거는 아는 거야. X 건물의 선의의 정의 양도담보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준 경우, 을은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양도담보 요걸로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어려워요. 어려워. 이 문제. 자, 그 다음에, 39번 보겠습니다. 39번. 을은 갑 소유의 상가 건물을 갑으로부터 임차하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게 대하여 효력, 대항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했죠. 폐업하면 대항력 없어지죠. 그러니까 기억은 답이 아니야. 그래서 디귿부터 먼저 보면, 자, 병이 을로부터 X 건물을 적법하게 전차하고, 전차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러면은 뭐가 대항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요것도 맞단 말이에요. 요거 맞아. 요건 맞아. 그럼 니은도 보시면, 을이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 폐업 신고를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얘가 여기 상가 건물에 사업자 등록 인도 한 날이, 1월 달인데, 1월에 해가지고 대항력을 쭉 얻다가 폐업 신고를 예를 들어서 6월에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대항력을 잃어버려요. 그냥. 잃어버리는데 다시 사업자 등록했대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끊어졌다가 똑같은 대항력은 아니지만 여기서부터는 다시 요 새롭게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출제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있는 대항력이 한번 폐업했다가 똑같은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여기 있는 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이걸 물어보고 싶었어. 그러면 여기 문제를 좀 다르게 냈어야 되는데 출제위원이 그냥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경우, 대항력이 있는 경우를 물어보니까 자, 봐봐요. 이것도 1월 달부터의 대항력이 쭉 이어진 건 아니지만 새로 사업자 등록한 여기서부터는 대항력이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애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매너가 참 좋아요. 이번에 민법 내신 출제위원 교수님도 존경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어. 복수 정답으로 해줄게. 너희들이 수험생들이 충분히 혼란할 만했습니다. 문제 잘못 냈습니다 하고 요거 처음에 우리 가답안으로 2번 디귿만 맞게 해주다가
그 다음에 요거 4번도 복수 정답으로 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번에 민법 내신 선생님들이 정말 매너가 정말 좋으신 분들 같아요. 끝까지 우기면서 안 해주는 놈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교수님들 제가 정말 다른 과목들도 다 좀 이렇게 페어하게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다들 존경스럽게 우리 기출문 시험도 기분 좋게 보고 그죠? 그럴 텐데 목숨 걸고 아무튼 빠락빠락 우기면서 이의 신청해도 안 받아주는 놈들이 있어요. 그거 진짜 확 그냥 자 아무튼지간에 정말 근데 이번 민법 선생님은 문제도 참 수험생 입장에서 난이도 조절도 잘해가면서 정말 잘 내신 겁니다. 지금 푼 문제 중에서 지금 사례 문제로 나온 35번부터 지금 좀 35번부터 한 3문제 정도가 또 어렵게 뒤에다 배치해놨어요. 양도담보도 얼마나 매너가 좋아. 처음부터 막 양도담보 같이 어려운 거 앞에다 넣어서 숨 턱턱 막히게 안 하고 처음에 우리 문제 좀 쉬웠잖아요. 이렇게 좀 안심시킨 다음에 어려운 문제 뒤에다 밀어놓는 이런 배려까지. 자 이번에 되게 좋았습니다. 자 40번 갑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19년 5월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을 하고 자신의 X 건물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이 마쳤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네. 이 문제도 보시면은 배우자란 거 이게 딱 보고 여기에 있는 의 명의신탁의 약적이 유효라고 생각하는 순간 틀립니다. 이 문제는 요거를 봐야 돼.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탈법을 위한 명의신탁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유효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부동산을 갑이 을 앞으로 자기 배우자 관계예요. 명의신탁으로 약정을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요 등기는 무효가 된다. 요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소유권 이전도 무효죠.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는 그냥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 앞으로 됐더라도 타주점이고. 자, 1번을 볼게요.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얘가 소유자니까. 그죠? 맞고요. 2번 틀린 거 찾는 겁니다.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해지라는 거는 이 명의신탁 약정이 요게 유효래야지 해지를 할 수 있는데 유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3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X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타주점이다. 맞죠? 오케이. 4번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이전되면 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딱 보면은 벌써 다 아는 내용이야. 그죠?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그래서 5번을 봤어요.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을 청구할 수 있다. 요게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고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몰라. 하지만 괜찮아. 이 문제는 어떻게 설계가 됐어요? 1, 2, 3, 4번 딱 요놈은 다 아니까 모르는 거 5번이 답일 것이다. 아, 요렇게 해서 답을 맞춰야 돼요. 아셨죠? 근데 이 내용은 몰라도 되는데 그냥 나온 김에 마지막 문제의 마지막 질문이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 봐봐요. 을이 병한테 X 건물을 양도했죠. 요 X 건물을 을이 자기가 소유자도 아닌데 병한테 양도했어. 그럼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병이 소유권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런 그 양도했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했대. 그러면 병한테 을이 소유권 이전해주고 얘가 적법한 소유자가 된 다음에 다시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면은 그때는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맞추냐고 우리가 5번 같은 질문을 읽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 병한테 안 넘어간 경우에는 소유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소유권에 기해서. 근데 한번 적법하게 넘어갔다가 다시 왔어. 무슨 당구도 아니고 쓰리쿠션처럼 다시 오면은 그때는 못한다는 얘기야. 어렵죠. 어려워. 이런 거는 안 나올 겁니다. 다시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민법 기출문제 32를 다 풀어봤는데 이 문제는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카페는 요 동영상 밑에 제가 주소를 놔둘 거니까 혹시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은 받아두시고 또 부동산학 개론과 공시법도 제가 같이 올려놨거든요. 동영상도 같이 올릴 거고 같이 다운받아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